안녕하십니까. 수원시장님의후보 김상혜입니다. 진일적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 김상혜 공약 설명에 참석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어제까지 6개의 주요 공약을 관련해서 현장에서 공약 이행 의지를 가지는 공약 릴레이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역 언론인들을 모시고 공약 기조에서 발표한 주요 공약들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열게 됐습니다. 저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수원시장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원을 수원답게 수원 특립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주요 공약으로는 첫 번째 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근부지를 포함한 700만 평의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스마트시티 추진단을 설립하고 군공항 종종부지 외에 540만 평에 대한 토지 활용 계획을 세우고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입니다. 제 임기 내 우선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술인 문화도시와 수원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수원이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를 넘어 국제 문화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통 발달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격차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버스 완전 공용률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복합환승센터의 조기 건립과 신분당선과 동탄인도권선 조기 추진 등으로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로 청년 창업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청년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만 7명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습니다. 다섯째로 121만 평을 지원하는 행정수에 맞게 새로운 제5의 구를 신설하고 행정혁신을 통한 시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수원시의 주택특성에 맞도록 공동주택 관리 전담 부서를 확대 운영하고 리모델링 사업과 청년, 장애인 주거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통합 돌봄 센터를 설립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원 돌봄 24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삶의 배움이 함께하는 교육도시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위한 정책들을 곰곰이 챙겼습니다. 이제 수원은 수원 흥민시라는 새길을 열었습니다. 새길 위에서 흥민시를 가장 잘 아는 저 김상태가 시민이 시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원 흥민 시민들과 함께 수원을 수원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 공약 내용은 나름대로 공약 설명회에 안내 자료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